돈 관리 문제. 자, 지나친 낭비, 잘못된 투자, 사기를 당하기 쉽다. 자, 그래서 돈이 우리가 조현병 당사자들은 돈을 너무 아끼는 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인데 초울증 당사자들은 돈의 개념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돈이 그냥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이거 초울증은 아니지만 제 주변에 조현정동장애인 우리 당사자는 자기가 기초생활수급 받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요새는 이제 내가 그 친구를 자주 이제 못 오게 하니까 안 그래도 옛날에 그냥 수시로 마음대로 오게 허용했을 때에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조증만 좀 뜨면 저한테 50만 원씩 뭐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와서 갑자기 교수님 용돈 쓰십시오 하고 줘요. 그러면 그냥 받아두죠. 일단 그때는 거절할 방법이 없어. 거절해도 자꾸 주니까 알았다고 받아두면 책상에 잘 넣어둬요. 그럼 한 두어 달 지나서 조증 가라앉으면 다시 와요. 교수님 그때 돈 드렸던가 여기 딱 가져가라 이렇게. 그때는 막 사람들 보면 자꾸 돈을 주고 싶은 거죠. 자기는 이제 그렇게 예, 아무튼 평상시에도 조울증은 돈에 대해서 비교적 돈을 개념이 크게 없어요. 돈을 펑펑 쓰는 경향이 있는데 조증 들어가면 돈이 더 이상 돈이 아니에요. 천만 원도 돈이 아니고 1억도 돈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돈 사고들을 많이 쳐요.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런데 또 이게 뭐냐면 주변에 제 경우에도 대학 교수를 하고 학회 회장을 하고 하니까 잘 나가면 주변에 사기꾼들이 들러붙는단 말이에요. 살살 사람을 꼬드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저도 그때 날라갔던 게 병원 만들자. 그래서 의사도 아닌데 나한테 병원을 만들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거기 이제 홀딱 넘어가 가지고 하여튼 문제가 생겼는데 의사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의사들, 의사들도 성실하게 진료 잘하고 있는 의사인데 이 사람이 하면은 주변에서 병원 만들자라고 꼬드기는 또는 작은 병원 하고 있는 의사한테 병원 키우자라고 꼬드기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평상시에는 잘 안 넘어가지만 조증 들어가면 바로 넘어가죠. 홀딱 넘어가서 자기 안에도 병원을 크게 하고 싶은 부품한 욕구가 있으니까 남한테 인정받고 박수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보니까 부품한 게 있거든요. 그걸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서도 너무 쉽게 믿는 경향이 있으니까 제 경우도 그렇지만 결국 형, 동생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형, 동생 하면 말로만 보통 사람들은 이게 말로만 형, 동생인데 조울증 당사자들은 자칫 거의 대부분이 진짜 형이에요. 친형보다도 더 가까운 형이에요. 그래서 제 경우에도 돈을 전화 와서 지금 급한데 오늘 2천만 원만 좀 보내줄래 하면은 내 어디에 쓸 건지를 안 물어요. 그거 자체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2천만 원 그냥 보내줘요. 인감증명서 한 열 통만 떼가지고 이따가 저녁 올 때 갖다 줄래? 내 어디 쓸 거냐고 안 묻고 인감증명서 열 통 떼가지고 인감도장하고 같이 갖다 줘요. 알아서 하라고. 일 처리를 이렇게 한다고요. 조울증 당사자들이 일을 할 때 사람을 너무 쉽게 믿고 돈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등등. 그때 당시에 하니까 돈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거 다 대출받고 뭐 하고 뭐 이제 더 이상 빌려줄 사람이 없는데도 짜내려고 하니까 일주일이니까 1억을 또 다시 동원을 하더라고요. 원사방위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길을 쓰고 이제 뭐 돈이 될 만한 데는 다 땡기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나친 낭비라고도 돼 있지만 지나친 낭비도 어떻게 조증 기간 들어가면 저도 그런 게 봤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카페 같은 거 하나 내가 오늘 한 턱 쏙게 여기 오늘 샷다 내려 하고 그냥 쫙 그러면 샷다 내려 하고 쏘면 적어도 한 300 이상은 쏘죠. 작은 카페 하나라도 딱 해서 오늘 내가 쏙게 하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데 1차 술 먹고 다들 하는데 굳이 가려는 사람들 붙잡아서 내가 2차 샀게 3차 샀게 해가지고 그냥 오늘 내가 쏜다 이래서 쏘는 경우들 많아요. 그래서 카드가 무조건하고 한도액을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또 이게 그래서 제가 대학 교수로 하면서 몇 번을 카드를 없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오는 건 꼭 카드 만들라고 주변 지인들이 카드 요거 하나만 만들어 달라. 그럼 또 마지못해 할 수 없어 부탁에 내 그 만들게요. 그럼 이 사람은 또 대학 교수라고 자기 딴에 이빠이 그냥 한도에 그러니까 뭐 한 번에 찾아 쓸 수 있는 돈도 이빠이 한 번에 땡길 수 있는 대출도 그냥 카드로 그냥 한 번에 몇 천만 원을 끄어서 땡길 수 있는 한도액은 5천만 원이고 대번에 뭐 땡길 수 있는 게 2천만 원이고
그냥 현금 카드로 뽑을 수 있는 게 이런 거를 만들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몇 달 좀 지나고 나면 이게 다 빚이 돼요. 5천만 원 한도에까지 어느새 다 써요. 2천만 원 땡겨 쓰는 거 어느새 다 땡겨 쓰고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젊은 시절에는 액수가 작은 거를 카드 하나 만들고 두 개 만들고 세 개 만들고 우리 흠만 카드 돌려막기를 한다고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카드 없앴는데 또 만들었다가 또 한도에 이만큼 차면 또 다 그 돈 다 메꾸고 또 없애고 몇 번을 카드를 없앴는데도 그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달라붙어요. 달라붙어서 돈 문제로 하여금 꼬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낭비, 잘못된 투자, 사기를 당하기 쉽다. 그래서 돈 관리는 직접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대신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집에 자물쇠가 저금통이 있어야 되고 저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은 부모님, 결혼하고 나서면 아내면 아내, 믿을 만한 사람이, 특히나 목돈은 딱 쥐고 있어야 된다. 통장 관리 직접 하면 안 된다. 건물 같은 거 이런 거 자기가 직접 바로 뭐 해서 팔 수 있게 하면 안 된다. 못 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의 공동등기 해둬야 되죠. 부모님하고 같이 해주든지 부인이 해주든지. 목돈은 전부 다 자물쇠에 다 채워져야 돼요. 안 그러면 조울증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쉽게 표현하면 조증 들어가면 보는 사람이 임자예요. 보는 사람이 임자예요. 꼬득이면 다 나와요. 건물 바로 팔아치워요. 그렇게 해서 바로 엉뚱한 데 투자한다고요. 거의 보면 사기꾼들한테 많이 당하죠. 이게 진짜 투자면 그래도 괜찮은데 사기꾼들한테 너무나 잘 당해요. 조울증 환자들이. 그래서 조울증 환자의 큰 목돈은 전부 다 공동으로 명의로 해서 다 잠궈둬야 돼요. 그 목돈은 잠그고 대신에 푼돈은 융통성 있게 풀어줘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푼돈을 풀어줘야 돼요. 이게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을 쓰는 사람이다. 그러면 조울증 들어가면 200만 원 정도까지는, 경우는 300만 원 정도까지는 풀어줘야 되겠다. 조울증 되면 기분 내거든요. 그 다음에 쓸데없는 평소에는 안 사던 물건도 자꾸 사고 이렇게 돈의 개념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기분을 좀 낼 수 있게 허용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옆에 돈 관리하는 사람이 평소에는 100만 원까지 용돈을 허용해 주던 게 200이 되고 300이 되고, 근데 조울증 들어가면 돈을 한꺼번에 좀 한꺼번에 다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쓰던 사람이 한테 이제 더 돈을 쓸 수 있게 준다라고 할 때 일주일에 50만 원씩을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여윳돈을 더 주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 돈 관리해 준 사람이 이렇게 신축성 있게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돈 관리를 해줘야 이 사람한테 계속 돈 관리를 맡겨요. 근데 이걸 자물쇠를 너무 확고하게 채우면 하루아침에 삐지는 수가 있어요. 제 경우에도 그래서 사고를 쳤는데, 집사람이 돈을 너무 이렇게 딱 자물쇠를 채워버리니까 성질이 빵 나니까 그랬어? 알았어. 은행에 가서 바로 통장 분실수 뭐 다 내버리는 거예요. 집사람이 통장 다 쥐고 있는데, 집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통장 쥐고 있고 도장 쥐고 있고 다 쥐고 있으니까 안심 쳐가고 있죠. 나는 은행에 가서 바로 통장 분실수 뭐 다 내가지고 다 내 앞으로 새로 통장 다 받았는데, 새로 딱 받아보니까 통장이 600만 원 들어있더라고요. 집사람이 뭐 통장 600만 원 바로 인출, 바로 쓰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필요하다는 그 몇백을, 얼마를 줬으면 계속 집사람한테 돈 관리를 맡기니까 이게 할 텐데 이게 삐지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도 바로 은행에, 이게 대학 교수가 되니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학교 안에 있는 은행에 가서 그냥 저 대출 좀 해주세요. 얼마 해드릴까? 한 1억 될까요? 아, 예, 해드릴게요. 그 자리에 쌓이면 바로 대출 1억이 툭. 이거는 담보도 필요 없고 그냥 신용으로 그냥 1억이 퍽 대출되고. 그러니까 이게 돈 사고치기가 너무 좋은 환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40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가, 그러니까 이게 조울증인 사람들은 나이 20대 때 몇백만 원 정도의 사고를 치기 시작할 때 본인 스스로도 돈에 사고 친다는 걸 알아야 되고, 부모가 내지는 그때 당시에 결혼하게 되면 결혼 초에 배우자가 돈 관리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다 합의가 잘 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30대고 40대면은 특히나 경조증 2형 같은 경우에는 유능하단 말이에요. 경조증 1형은 정신병원을 들락거리지만 경조증 2형은 거의 정신병원 안 가거든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멀쩡하게 잘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승승장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40대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모은 돈도 좀 있고 사회적인 신용도 있고 주변에 인맥도 있고 하니까 이때 사고치기가 딱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당하기도 하고 가진 재산을 한순간에 다 날려요. 조울증 환자들 돈을 날리면 100억도 소용없고 1000억도 소용없어요. 불과 보름 사이에 한 달 사이에 돈이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울증 당사자들이 목돈을 어떻게 하려고 할 때에는 항상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무조건 시간을 벌어야 돼요. 무조건 제일 좋은 건 석 달만 시간 벌 수 있으면 무조건 지나가는 거예요. 조증 떴던 건 석 달 안에 무조건 가라앉으니까 그때 되면 자기가 그 말이 쏙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건물을 팔아서 어디 투자하자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요게 어떤 이유를 내든 간에 지금 석 달 뒤에 팔자 라고만 해서 오케이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석 달이 안 되면 한 달만이라도 시간을 벌어야 된다. 한 달 안 되면 일주일. 일주일 안 되면 하루라도 시간을 벌어야 돼. 무조건 하고 조울증에 이 돈 사고 치려고 나올 때에는 무조건 하고 안 돼 하면 안 돼요. 안 돼 하면 삐져요. 그래서 하루만 더 생각해 보자. 하여튼 하루를 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당장 물건을, 건물을 처분하고 당장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루만 있다가 계약하자 해도 그 하루 사이에 본인 마음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조울증의 돈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노하우는 무조건 시간을 벌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특히나 목돈. 목돈은 장구고 푼돈은 융통성 있게 풀어줘야 한다. 목돈을 요구할 때는 의사결정 기한을 벌어야 한다. 이게 바로 석 달, 한 달, 일주, 하루 그 이야기예요. 신용카드는 만들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부득이 만들어야 한다면 한도액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 체크카드로 생활하도록 한다. 체크카드로 생활하든 신용카드를 만들면 한도액을 최소화하든 뭐든지 간에 이렇게 한도액을 하든 최소화해야지 돼요. 이렇게 해서 돈 관리하는 수면 문제에 대한 대책 세워둬야 되고 돈 관리 항상 사고 나고가 아니라 평상시 생활에서 이거는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계획 안 돼 있으면 언제 사고 쳐도 사고 쳐요. 조울증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